한편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특히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개빈 뉴섬 후보와 공화당의 존 콕스 후보가 뚜렷한 1, 2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박시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앞서 지난 31일 UC 버클리 정부조사연구소가 지난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주 전역에 거쳐 후보들의 지지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빈 뉴섬 현 부지사가 33%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어 사업가인 공화당 존 콕스 후보가 20%의 지지율을 기록해 2위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후보인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은 13%의 지지율로 콕스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어 트레비스 앨런 주 하원 의원이 12%, 존 치앤 캘리포니아주 재무국장은 7%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콕스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한 후 실시한 것으로 주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지지 선언 이후 공화당 유권자들이 콕스 후보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당초 주지사 선거는 2위와 3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콕스 후보와 비아라이고사 후보 중 누가 뉴섬 후보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느냐가 결선의 선거 구도를 크게 바꾸게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개빈 뉴섬 후보와 공화당의 존 콕스 후보가 뚜렷한 1, 2위로 굳어지면서 오는 11월 결선은 민주공화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.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.